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예비 고1 영어 학습법을 같이 짚어보려고 해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 잘했던 언니 오빠들도 고등학교 가서 영어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뭐가 얼마나 힘든 건지, 뭐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세 분야로 나눠서요,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될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법은 우리 예비 고1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비 고1 때 아니면 사실상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우리 고등학교 영어가 출제가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중학교 때는 뭐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이번 단원에 배웠어.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각각의 문법 요소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을 막 숙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 중학교 때 우리 문법 다한 번씩 공부했지를 이제 밑에다 깔고, 그러니까 우리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게 라는 거거든.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 나오는 거 아니고요. 관계사도 나오고, 접속사도 나오고, 우리 뭐 의문문 어수는 어떤지, 도치는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게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지.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 내가 약하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싹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때 맨날 했던 현재 완료 이런 것만 정리하지 마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꽤 중요한 문법들 배웁니다. 비동사는 뭔지, 조동사는 어떻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거기부터 다 복습하셔야 돼요. 품사는 뭐가 있고, 문장 성분은 뭐고, 이런 거 있잖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 언니 오빠들이 가끔 내신 하다가 정말 뜬금없이 너무 기초적인 걸 질문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얘네들이 선생님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왜 지금 고등학생이 이걸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근데 그거의 답을 최근에 찾았잖아. 왜 그러냐면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라서 그랬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시험을 안 보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보니까 영어를 너무 소홀히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배웠던 문법을 유독 몰라요. 2학년, 3학년, 1, 2, 3학년, 고 1, 2, 3학년 언니 오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배웠던 뭐 my, myself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다 차근차근 복습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문법 전체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에 오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시험이 나오냐면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나와. 우리가 어법 문제 나왔을 때 문장 5개 주고 이 중에 밑줄 그은 다음에 자, 뭐 문법상 틀린 거 골라봐. 그럼 하나 고르는 거 있었잖아. 근데 고등학교 우리 내신에서는요, 하나씩 고르는 학교들은 굉장히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거고요. 하나씩 고르지 않습니다. 두개 고르세요. 세개 고르세요도 있고요. 그냥 안 알려주고 모두 고르세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예리한 눈을 가지셔야 돼요. 문법을 보는 예리한 눈. 예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아는 게 많아야지 예리하지. 그래서 전체를 복습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것도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모두 고르시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에서 오류 찾기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투 부정사에만 밑줄 그어서 자, 여기 이거 틀렸어 맞았어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동명사에다가만 밑줄 그어서 혹은 위치에다가만 밑줄 긋고 왓에다가만 밑줄 그어서 이거 틀렸어 맞았어라고 내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여전히 그런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로는 당연히 그런 류의 유형이 나오지 않아요. 그 어려운 문제는 뭐냐? 문장 전체에 밑줄을 긋습니다.
문장 전체 줄 테니까 이 문장 전체에서 네가 틀린 게 있는지 봐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접근해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잘 되어 있는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시제는 잘 썼는지, 수동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뭐 문장 하나만 줘도요 막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중학교 때 문법 다시 한번 싹 정리하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로 가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는 사실상 이 독해라는 말은 조금 과해. 왜냐하면 독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 고1한테는 고1은 뭐만 할 줄 알아도 되냐면 해석만 정확하게 할 줄 알아도 됩니다. 독해는 뭐냐면 우리가 해석은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이 무슨 뜻이 아는 게 해석이잖아. 독해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앞문장이랑 뒷문장은 왜 같이 있어? 뒷문장이랑 앞문장의 관계가 뭐야? 아, 둘이 지금 대조하고 있네. 아니야. 얘가 뒤에 거가 앞에 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문장 간의 관계를 알고 그래서 아, 이 글이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독해예요.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그런 이제 지문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머리 골머리 썩일 만한 그런 지문이 없어.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 해석 뭐 별로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 텐데 잘 생각해봐. 내가 긴 문장 만났을 때 막히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라고 지금 나를 믿고 있는데 스스로를 믿고 있는데 조금만 길거나 조금만 구조가 복잡한 문장 만나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는 그냥 조금 잘 짜집기 해가지고 단어 뜻으로 이렇게 해서 대충 유추해가지고 뜻 때려 맞춰도 잘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학평은. 근데 내신은 그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 정도 영어 해. 나 수능 때까지 그렇게 갈 거야 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좋아. 선생님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때 뭐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막 엄청나게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실력을 점검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어.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3월에 첫 학평 있죠. 3월 첫 학평도 잘 봤어요. 98점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영어를 잘한다고 믿었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천이 드러나요. 그 미천은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무조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때 언어적 센스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사람이었고 영어를 워낙에 좋아했고 많이 접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보니까 대충 뜻 알겠는데 뭐하러 굳이 주어 동사 끌어가지고 막 정확하게 해석해? 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그 해석 능력이 있어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굉장히 난해한 글도 있고요. 막 문장 구조도 복잡해요. 길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더라고. 지금 쉬울 때 잘해놔야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어려운 지문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물론 문장적인 그런 이제 센스가 잘 있는 친구들은 3학년 거 읽어도 대충 해석되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치만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시간 부족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려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영어 유치원 나와가지고 뭐 국제학교 다녔고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그냥 영어가 정말로 내가 쓰는 언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따로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말로써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받아들여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죠. 나머지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은 다 뭘 해야 돼요? 정확한 해석. 그러면 해석 수업이 없잖아. 해석 수업이 없는데 어딜 가서 해석 수업을 들어요? 그게 구문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들 강의에 보면 다 뭐 구문, 구문편 이런 거 되어 있을 거야. 그 구문 수업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법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구문 수업을 들으셔서 아, 내가 다양한 세상엔 다양한 문장의 형태가 있구나. 근데 그런 다양한 형태를 미리 만나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공부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휘 너무 중요하죠. 어휘는요 중학교 어휘 먼저 복습하셔야 돼요. 중학교 어휘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수 있어. 근데 그래도 내가 중학교 때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친 어휘들 있을 수 있으니까 중학교 때 단어장 하나씩은 다 사봤지. 그 단어장 그냥 한번 지금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며칠 안 남은 요 며칠 동안 한번 쓱 보세요. 쓱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있었네 체크하시고 그 체크한 단어들 복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 우리 1월이 딱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부터 고등학교 단어장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학교 때 그 돌아보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단어 뜻도 중요하지만 단어 간의 관계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어장이 있다? 그러면 단어 뜻 외우고 끝나요. 그 뜻도 다 외우지도 않아. 그 중에 제일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봤을 때 그냥 딱 외우기 쉬운 것만 외워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단어장을 보시면 단어의 뜻이 세 개, 막 네 개 써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걸 다이어라고 하는데 다이어 굉장히 중요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이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유이어 그래서 뭐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 막 잔뜩 써 있는 단어장들이 있을 거야. 외우셔야 돼요. 반이요. 뜻이 반대되는 단어들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진짜 귀찮아. 선생님도 해봐서 알아. 그거 봤는데 막 이 뜻만 외우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밑에 있는 유의어를 언제 외우고 있어.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redict란 단어를 외웠다고 칩시다. predict가 우리 본문에 나왔어. 그래서 엄지쌤이랑 공부 열심히 predict 예언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막상 시험에 predict가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막 foresee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foretell 이런 단어. 그러면 이걸 보고도 똑같은 뜻이네. 어차피 상관없지 라고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의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같은 뜻 이렇게 외워놔야 된다고. 그래서 유의어 혹시 반의어가 정리되어 있다면 반의어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다 보면 보일 거야. 아니 이 단어랑 이 단어랑 너무 비슷한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냥 어디서 본 것 같네 하고선 뭐 어디서 봤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걸 찾으셔야 되고 찾아서 같이 외워야 돼요. 한 곳에 정리해. 그래서 이 단어랑 이 단어랑 되게 비슷하네. 근데 얘는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라 그랬어. 이렇게 귀찮은 거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싶은 거를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한 번이라도 더 접근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당연히 잘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은요 반드시 발견되는 즉시 포스트잇에 정리하시는 것. 그래서 단어장이 있으면 맨 앞에 포스트잇을 쭉 붙여가지고 내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은 따로 정리해주는 그 단어장이 별로 없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정리해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비슷하고 내가 헷갈리는 단어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어가요 막상 들으니까 굉장히 막막해 보일 수 있어요. 막연한데 근데 딱 눈 딱 감고 일주일만 해보시다 보면 아 대충 나한테 이게 잘 맞네 요 정도 공부량이 딱 적당하네 이런 게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어떡하지?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딱 그 시험해 보기 좋잖아. 딱 1월 1일부터 시험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가볍게 공부해보면서 아 요런 정도로 하는 거구나. 요런 공부하는 거구나. 재밌네. 이런 걸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게 약한데요. 어떤 강의 들으면 좋을까요? 이런 게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 페이지에 질의응답 게시판 있습니다. 그 Q&A 게시판에다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선생님 저는 예비 고1이고요. 저는 영어 실력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해도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고민 상담 잘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따뜻하게 겨울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